5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연평균 잠정 운영 수익률은 5.61%, 운영 수익금은 35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오겠고 내일 그 밖의 전국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아나운서 최성돈입니다.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꽤 춥지만 주말 날씨를 보니까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한 차례 내린 다음 기온이 뚝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겨울이 몸풀기 뭐 준비운동을 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는 엄동설한이 그 본 모습을 단단히 제대로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겁을 먹기보다는 뭐 완전 군장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질풍지경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강한 풀임을 알 수 있다. 그 말처럼 다가오는 12월에는 우리가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린 견딤의 내공을 보여줄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잘 넘겨보기로 하죠. 자, 주말에 비 소식이 있어서 오늘은 비와 관련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봄비는 일비, 여름비는 잠비, 가을비는 떡비, 그리고 겨울비는 이것.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비오는 사계절의 풍경을 보면 농사일로 바쁜 봄에는 그래도 쉴 수가 없고 무더운 여름에는 그 덕분에 시원한 낮잠을 청하고 오곡풍성한 가을에는 햅쌀로 떡을 지어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지루한 겨울 농한기에는 술 생각이 간절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겨울비를 가리킨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 네. 결정적인 힌트라기보다는 거의 답을 불러드렸는데 매일 그렇습니다. 예, 정답과 함께 오늘 금요일인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일 또 하루가 남기는 했습니다만은 11월을 마무리 짓는 기분 또 어떠신지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이고요. 긴 글 100원,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 무료로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1주 유튜브 생방송은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고요. 다시 보기는 라디오 전국 1주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라디오 전국 1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예,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날이 추워지니까 또 질병관리본부가 한랭질환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또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겨울 동안에 그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이제 가동을 했고요. 그 결과 이 한랭질환자 숫자가 404명이 나왔고 이 가운데 또 10분이 숨졌다고 합니다. 네. 주로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44%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발생 장소는 길가나 집 주변 같은 실외가 77%로 나왔습니다. 발생 시간은 하루 중에 지속해서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도 한 40% 정도 이렇게 발생했다 그래요. 예. 특히 이제 뭐 한 이 가운데 한 34% 정도는 음주 상태. 그러니까 음주 상태로 아마 밖에 계시다가 이런 그 변을 당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도 이제 12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가동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저체온증, 동상, 동창,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한랭 질환이고, 예. 12월 첫 추위, 이때는 좀 대비가 부족해서 이제 그 이런 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요. 네. 또 기습적으로 추워지는 경우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는 좀 더 각별히 좀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네. 예. 뭐 닥쳐서 이제 뭐 당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면 아무래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자선 냄비가 등장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구세군 한국군국은 오늘 이제 그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2019 구세군 자선 냄비 시종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국 그 353곳에서 거리 모금에 지금 도입을 좀 한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그 집중 모금 기간에 목표 모금액을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목표 모금액 설정을 해서 이렇게 온도계를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적게 모금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네.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소중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구세군의 다짐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지금, 그쪽에서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올해 또 이 처음으로 모바일 기부도 도입을 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뭐 네이버 페이라든가 제로페이, 기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현금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자선 낭비에 붙어 있는 QR 코드를 통하면 현금 없이도 또 기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또 가능하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기부 많이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하긴 저도 요즘 현찰을 잘 안 가지고 다녀서 그렇죠. 예. 자선 낭비 네. 보면은 아유 내긴 내야 될 것 같은데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다 방법이 있습니다. 예. 네. 자, 기획재정부가 오늘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와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던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매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건 아니고요. 예. 올해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59만 5천 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떤 부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전년 대비 한 27.7%, 한 12만 9천 명 정도가 늘어났다 그러고요. 예. 고지세액도 3조 이 3,471억 원. 그래서 지난해 대비 이 58.3%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 가지고 약간 논란이 좀 있긴 한데요. 네네. 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서울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각각 한 14.02%, 13.95%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예. 역시 이 영향이 좀 이제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부분적으로 세율 조정, 뭐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종부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6일까지고요. 종부세가 250만원 초과해서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 전체 세액 중에 250만 원 뺀 금액은 나중에 나눠서 내셔도 됩니다. 네. 또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한 그런 경우에는 50% 이하를 또 분납을 할 수 있고요. 단, 관할 세무서에 종부세 납부 기한 내 분납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예. 종부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시가 고층 건물 옥상에서 낙하산으로 활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러시아인 두 명이 그 해운대구 호텔하고 주상복합 같은 그 옥상 두 곳에 무단 침입을 해서 낙하산 활강을 해가지고 좀 논란이 상당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의 모든 신축 고층 건물 옥상에 자동 개폐 장치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런 내용의 부산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오늘 공고를 했습니다. 예. 비상개폐 장치는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열리는 이런 그 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옥상은 이제 사실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문이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장치를 이제 설치하도록 하는 건데. 네. 아파트 경우에는 2016년 2월부터 이 자동 개폐 장치 설치가 의무 조항이 돼서 다 적용을 받고 있는데 주상복합하고 오피스텔 같은 일반 건축물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새롭게 규제, 좀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네. 개정안의 대상 건물은 21층 이상 큰 신축 건물이라고 합니다. 네네.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비슷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아무나 들락거릴 수 없도록 닫혀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열리는 이런 장치를 그렇죠.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하면 이제 열리도록 예.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 방사 지역을 확대한다고요? 네. 이제 황새를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문화재청이 1996년부터 텃세 개체군 복원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동안에 이제 황새 복원 작업을 이제 거친 겁니다. 그래서 예산 황새 공원에 이제 지금 부분 방사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한 60여 마리 정도 그동안 이제 방사가 이뤄진 상태고 지난 7월에 야생에서 3세대 번식까지 성공을 했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이걸 전국 단위로 좀 이제 확산을 시켜 보자. 이렇게 한 거고 분석을 쭉 해봤더니 전국적으로 한 43곳 정도 황새 서식 적합지로 이렇게 분류가 됐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공모를 거쳐서 이번에 일단 5곳을 이제 선정을 한 거고요. 경남 김해, 충북 청주, 전북 고창, 전남 해남, 충남 서산 요 5개 지자체에 일단 그 이 사업을 확장을 해서 뭐 전문가도 필요하고 하니까요. 그런 육성 사업을 지금 일단 진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전국 단위 황새 방사는 한 3, 4년 정도 뒤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주도 한라산에만 있는 고유종, 이 구상나무가 20년 사이에 많이 고사했다고 또 알려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상나무요? 구상나무는 예. 우리나라 한반도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전나무 이렇게 불려서 지금 아예 그렇게 크리스마스, 예, 예.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로 지금 많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이제 수종인데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한라산 구상나무는 또 국내 다른 구상나무들하고는 또 다르답니다. 아하. 한라산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 독특한 그런 이제 유전자로 구성이 이제 돼 있다 그러고 자 그런데 이제 최근 20년간에 이제 한라산 구상나무 평균 그 고사율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한 36.43% 정도 이렇게 나타났다 그럽니다. 예. 의외로 좀 많이 고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아마 이제 복원 작업을 좀 거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그 경사가 급한 것보다는 완만한 곳에서 좀 더 많이 고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아마 이제 좀 복원 작업을 좀 전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입니다. 예, 구상나무를 좀 더 살려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사를 했네요. 예. 네. 예. 지역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예, 오늘 퀴즈는 봄비는 일비, 여름비는 잠비, 가을비는 떡비, 겨울비는 이것. 예, 겨울비는 이것. 예,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비 오는 사계절의 풍경을 보면 농사일로 바쁜 봄에는 뭐 그래도 쉴 수 없고 예, 일이 많아서 예. 무더운 여름에는 덕분에 시원한 낮잠을 청하고 오곡풍성한 가을에는 햅쌀로 떡을 지어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지루한 겨울 농한기에는 술 생각이 간절해진다 뭐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겨울비를 가리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과 함께 오늘 주말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예, 그리고 또 아직 내일 하루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11월을 마무리 짓는 기분이 어떤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신데요.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부어라 마셔라. 술 못 마시는 저는 좋아 보이던데 예 부러우신 거군요. 그러니까 술을 못 마시는 분이 예 음주운전은 절대 노노 이렇게 쓰셨습니다. 8760님이 보내주셨는데 술 마실 때는 좋은데요. 이거 부러워하실 게 별로 안 돼요. 그 다음날 괴롭고 예 그리고 음주운전 위험성도 있고 별로 좋지 않죠. 예 너무 많이 드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술 못 마시는 분들이 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겨울에 비 오면 술 생각이 많이 나지만 술 끊겠다고 다짐했으니 오늘은 술 얘기가 많으네요. 예.
아, 오늘 문제가 또 그렇죠. 예. 술 생각 많이 나지만 술 끊겠다고 다짐했으니 술은 절대 안 마시려고요. 이런 사연 보내주신 분 3533님입니다.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초등학교 보안관으로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것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낍니다. 아유, 귀한 소식입니다. 466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첫사랑이 생각나는 비종. 예, 아하, 귀엽게 말씀하신 거죠? 첫사랑이 생각나는 비지용,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JK 김, 네, 997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빨리 일 끝내고 테니스 치러 가야 해요. 어우, 테니스. 뭐 물론 이제 또 실내에서 치기도 합니다만. 예. 추워지기 전에 정현처럼. 어우, 굉장히 잘 치시나 보네요. 스트레스 팍팍 풀려요. 그렇죠. 예. 저도 안 하던 테니스 좀 하고 싶어지네요. 2536님께서 테니스와 관계된, 예, 사연을 주셨습니다. 비 오는 일요일에는 부침개랑 막걸리 한 사발 해야죠. 예. 뭐, 비 오는 날은 교과서 같은 내용이죠. 예. 이런 이제 계획이 있으시군요. 361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무료로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는 KBS 콩 앱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역국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로 가죠. 박민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예. 자, 제주만의 특별한 온기에 대해서, 네, 얘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어내는 전통은 어느 지역과는 다를 바 없는데요. 이 하지만 제주인의 땀과 숨이 담긴 제주 온기, 이 제주 온기는 제주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 중에 하나이면서, 네, 조금 더 특별합니다. 이 원래 물이 가두어져서 흙에서 미생물이 생성돼야 점토가 생기고 또 그 흙으로 온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제주도의 토질은 대부분 화산토이 고 또 돌과 바람이 많아서 제주 흙으로 온기를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 온기만의 특별함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네요. 정말 제주도 이 토질은 온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특별해질 수밖에 없지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온기는 유약을 칠해서 반질반질하게 예쁘지만요. 예. 제주 온기의 특별함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발색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 뭐 유약 같은 거 이거 발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발색을 하죠? 원래는 유약을 발라야 예쁘게 또 반질반질한데요. 글쎄요. 이 제주 흙에는 철 성분이 많아서요. 아하.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면 철 성분이 녹습니다. 그래서, 네, 온기를 굽고 난 후에는 유약을 바른 듯이 자연스러운 윤기가 생기는 거죠. 아하. 그리고 유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통기성이 뛰어나서요. 숨쉬는 온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제주 온기에 물을 보관하면 물맛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온기를 굽는 전통 가마도 다르다죠? 네, 맞습니다. 이 온기를 굽는 전통 가마는 두 개로 나뉘는데요. 1200도 내외의 뜨거운 온도로 구워내서 유약의 효과를 내는 온기의 빛깔이 노란색을 띈다고 해서 노랑굴이라는 가마가 있고요. 네. 또 700도의 온도에서 불연소된 연기를 스며들게 해서 만드는 검은빛의 온기를 만드는 굴이 검은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전통 가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하는 색깔에 따라서, 네, 각기 다른 가마를 사용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각 온기마다 쓰이는 용도도 다른데요. 네. 이 노랑굴에서 구워진 온기는 물이나 술 등의 액체류 또는 된장 등을 보관했다고 하고요. 예. 이 검은굴에서 구워진 온기에는 곡식 혹은 조리 도구로 만들거나 제사 때 쓰이는 제기를 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온기를 만드는 온기장의 역할도 각각 다른데요. 질대장, 불대장, 도봉장, 굴대장으로 네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 굴대장 고달순 어르신과 굴대장 김정근 씨의 제주 온기 이야기 들어보고 왔습니다. 온기 많이 했지. 밭에 가면은 흙을 파근해. 저는 제일 위에 건 소토고, 그 다음엔 황토고, 그 아래가 온기 흙이 나오거든. 삽으로 전부 속구하근해. 매질내형 덩어리 만들어 그 온기 흙을 집에까지 운반해와 죽여야지. 힘들어 죽이잖아. 젊은 때랑 해치고 때는.
제주에 있는 가마가 자연석인 현무암으로 채워지거든요. 그 유약을 칠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자연에서 얻어서 좀 사람 힘만 드리고 그냥 불의 힘을 얻어서 구워낸다는 그런 게, 누군가는 뭐냐 항아리를 만들어서 그릇을 만들어서 뭐냐 누군가는 밥벌이를 했는데, 후대에는 그렇게 막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걸 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전통을 보존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이게 앞으로 잘 이어져야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주에서는요, 이 잊혀질 뻔했던 제주 온기를 지켜가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 온기 숨미술관에서는요, 해외 작가들과 함께 제주 흙으로 온기를 빚어보고 또 이 작품들을 전시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네. 옛날에는 제주도 곳곳에서 온기를 구웠지만 이 제주시가 개발이 되면서 좀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제주에서 온기를 접하려면 제주시의 서남쪽인 서귀포시 대정읍으로 가야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제주시에서 새롭게 온기를 굽기 시작한 곳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제주 온기 숨미술관입니다. 네. 이 제주 온기 숨미술관 강승철 대표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하고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일본 작가, 캐나다 작가, 제주에서 거주하는 작가, 그리고 육지에 있는 작가들이 와서 제주 온기 흙을 갖고 제주 온기 공존과 확장이라는 어떤 주제에 의해서 지금 어떤 결과물을 지금 전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주에도 이렇게 제주 흙을 갖고 좀 열심히 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를 좀 사람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좀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냥 제주 온기 그냥 한번 집에서 집안에서 한번 좀 들여서 한번 써보시면 아, 제주 온기가 갖고 있는 매력이 이런 거지 않을까. 그런 매력은 아마 쓰면 쓸수록 주인을 닮아가는 그릇이 제주 온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온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쓸수록 주인을 닮아가는 그릇, 무슨 상물처럼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예, 제주 온기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더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우선 제주 온기 숨미술관에서 열리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은요,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언제든지 사전 예약을 하면 온기를 만드는 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다음 달 5일부터 14일까지 제주시 예술공간 이하에서 이 무형문화재 제14호 굴대장 김정근 온기장이 만든 온기들도 전시가 되고요. 이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제주 온기 박물관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니까요. 제주 온기만의 특별함 함께 알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소식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진주로 가겠습니다. 임소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주입니다. 예. 오늘은 하동 참숭어랑 관련된 소식입니까? 네. 예. 먼저 여러분은 하동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 섬진강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예. 화개장터, 제첩국, 최첨판댁 등등 가볼 만한 곳도 많고 맛집도 참 많은데요. 하동 녹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이 하동 녹차를 먹고 자란 참숭어를 맛보신 분 들은요, 그 맛을 잊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숭어는 물에 사는데 뭐 같이 나와서 차 한잔 할래요 이럴 것도 아니고. 네. 뭐 어떻게 참숭어한테 녹차를 먹입니까? 아, 좀 독특하죠. 예. 우선 이 참숭어는요, EPA와 DHA 함량이 우수하고 씹는 맛이 쫄깃한 겨울철 생선입니다. 예. 하동에서는요, 조류가 빠른 곳에서 참숭어를 양식해 겨울에도 자연산과 같은 맛을 낸다고 하고요. 이 자연산이 가진 개펄 냄새가 전혀 없어서 인기가 좋다는데요. 예. 이 섬진강 맑은 물과 노량 해협의 거센 물살 속에서 녹차 사료를 먹고 자란 하동 참숭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하동군 수협 과장 김은수 씨를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숭어는 옛날에 임금에까지 진상했다는 고기로 좀 유명합니다. 하동 쪽에는 참숭어를 많이 키우죠. 가두리에서 전국의 한 70%가 하동에서 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참숭어는 좀 특징이 조류가 빠른 데서 키우다 보니까 다른 고기에 비해서 육질이 엄청 단단하고 쫄깃쫄깃합니다. 또 배합사료에 녹차가루를 섞어 먹이다 보니까 고기에 대한 비린내가 덜하죠. 담백하고. 하동 야생차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동 녹차연구소랑 공동으로 녹차사료를 개발해가지고 고급 핵감을 좀 만들자, 이런 취지 로 해서 녹차 사료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노지라고 해서 저희 같은 해상 가두리가 아니고 육지에서 키우는 참숭어가 있습니다. 뻘 냄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동 참숭어는 그런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료에 녹차를 첨가해서 먹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게 뭐 다른 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 녹차가 사람 몸에도 좋듯이 녹차 사료를 먹이니까요. 어류 자체가 면역력도 높아지고 생명력도 강해지고요. 예. 이 비린내도 좀 덜하다고 하네요. 참숭어 입장에서도 좋은데. 예. 사람은 네. 이게 또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더 맛있습니까? 일단 이 녹차 사료를 먹였다고 해서 녹차 맛이 나거나 뭐 그렇진 않고요. 예. 더욱더 건강한 맛, 쫄깃한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양식을 해서 키운 참숭어인데요. 자연산보다 양식이 좋은 이유가 이 자연산 숭어는 수질이 좀 안 좋은 곳에서도 서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사람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좋진 않겠죠. 하동 참숭어는 섬진강 청정한 수질을 자랑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하동 충군 금남면 노량리로 가면 맛있는 참숭어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데요. 이곳을 찾은 한 관광객 만나봤습니다. 진주에서 왔어요. 좋아하는 동생하고 왔는데 해는 해마다 오는 것 같아요. 맛이 땡겨가지고. 난 처음에 왜 이게 인연이 됐냐면 감성돔인 줄 알고 먹었는데 내기가 쳤어요. 감성돔 아니다 나는 감성돔이다 이래가지고 내기에 내가 쳐가지고 너무 맛있는 그 기억 때문에 해는 해마다 와요. 너무 쫄깃쫄깃하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먹을 때 된장하고 초장하고 반반 섞어가지고 한 입 가득 넣어가지고 깻잎에다 싸서 와닥와닥 씹는 맛으로 지금 보니까 이 회를 몇 점 올리신 거예요. 다섯 젓가락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깻잎에 싸서 이렇게. 진짜 이거 옆에 사람들 다 도망가도 모르겠어요. 녹차를 먹여서 양식을 한대요. 살이 쫀득쫀득하니 겨울철 되니까 고기가 더 육질이 단단해가지고 퍼뜩 어디서 퍼뜩 빨리 와야 맛볼 수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먹는 분들 놓치지 말고 이 하동으로 오이소 최고입니다. 예, 아이 참 여섯 시 내 고향 같은 이제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네. 회 고프고. 좋아하시죠? 예. 근데, 전국 일주에 또 이런 코너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예. 참숭어가 요 때가 제일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참숭어는 연중 출하가 되고 있는데 특히 추울 때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고기들이 가을이 되면 기름이 좀 많이 찬다고 해요.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몸에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맛이 더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11월까지만 사료를 주고 12월이 되면 월동에 들어가서 사료를 주지 않습니다. 예. 이 겨울 동안 사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류 속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니까 겨울철에 먹어야 맛이 좋다고 하네요. 이 청정 남해 바다에서 하동 녹차를 먹고 자란 겨울철 별미 하동 참숭어. 이 회나 회 무침, 미역국 등 다채로운 음식으로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철 맞은 참숭어 맛보러 노량대교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일원으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소식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봄비는 일비, 여름비는 잠비, 가을비는 떡비, 겨울비는 이것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비 오는 사계절의 풍경을 보며 농사일로 바쁜 봄에는 쉴 수 없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고 무더운 여름에는 덕분에 또 시원한 낮잠을 청하고 오곡풍성한 가을에는 햅쌀로 떡을 지어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지루한 겨울 농한기에는 술 생각이 간절해진다 이런 얘기를 이런 속담으로 표현을 했죠. 자, 겨울비를 가리킨 말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시고요. 주말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내일 하루가 남아있기는 해도 11월을 마무리 짓는 기분 어떠신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4191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한가해서 동료들과 옹기종기 모여 간식으로 붕어빵 먹으며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예, 아이 멋진 전경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랍니다. 행복하시네요. 4191님께 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1094님 역시 또 처음 참여하셨는데 오늘은 우리 둘째 100일이라 간단히 양가 부모님 모시고 식사합니다. 아, 이것도 좋습니다. 집안에 큰 경사네요. 34주에 태어나서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 아기 100일 축하해 주세요. 예. 아유,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0672님 사연입니다. 오늘은 2주 전 담은 찹쌀 막걸리를 떠야 하는 날인데요. 예, 막걸리를 뜨는 날이군요. 날씨도 쌀쌀하고 친구들 모아서 배추전 구워서 한잔 해야겠네요. 이야, 이것도 기가 막힌 풍경이네요. 예, 온 집안이 수릭낸 냄새에 벌써 향기에 취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0672님 커피도 같이 드실까요? 예, 추첨 당첨되셨습니다. 커피 쿠폰 드리겠고요. 예, 앞서 소개해드린 1094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유료 문자 예,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콩 게시판 이용해서 또 무료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는 KBS 콩 앱과 KBS 1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4분 좀 지났습니다. 여기서 날씨 정보 그리고 교통 상황 그리고 간추린 뉴스까지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막바지 11월답게 추웠고요. 내일 아침에도 기온은 오르겠지만 영하권으로 여전히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대관령 영하 3도 등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9도 등으로 예년 수준의 기온, 오늘과 비슷한 기온 예상됩니다. 7도에서 16도의 분포입니다.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쪽 위주의 대부분 지방은 맑은 뒤에 오늘 밤부터나 구름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은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텐데 양은 상당히 적겠습니다. 비로는 5mm 미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 쪽에 물결이 상당히 높고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걸로 보여지고요. 월요일까지 충청 이남 지방의 비는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4.6도, 습도는 30%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금요일인 만큼 낮 시간 교통량이 많은데요. 이미 상습 정체 구간과 돌발 구간 중심으로 정체 심한 곳들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먼저 대전 나들목에서 회덕분기점 사이와 또 남이분기점 부근에서는 각각 작업 여파 받아 정체 심합니다. 더 가서 북천안 부근 4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4km 정도 더 가서는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로 부근 정체 더 심해졌습니다. 그 후로는 오산 부근과 작업을 하고 있는 기흥 일대 다시 달래내고개부터 반포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당진분기점 부근에서는 두 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각각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서산 부근부터 정체 매우 심합니다. 더 가서도 송악에서 서해대교 사이와 서평택 분기점에서 발안 부근 다시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이화교 부근에서 도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 군자교부터 월릉분기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불법적이지 않았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 역시 문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3대 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유재수 감찰농단, 황우나 선거농단, 우리대병원 금융농단 등을 언급하며 조국 게이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며 여전히 공수처를 입에 올리는 건 모렴치 중의 모렴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 안건 199건 모두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우리 역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비극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77차례 현지 지도를 했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군사 분야였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올해 9월 말 현재 잠정 운용 수익률이 8.92%를 기록했고 운용 수익금은 57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예, 최근에 해상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주와 군산에서 배에 화재가 나거나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또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지역 이슈 포커스 지금부터는 한국해양대학교 이은방 교수를 연결해서 잦은 해상사고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대책이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있었던 사고가 19일 25일 제주에서 대성호 그리고 창진호 선박사고가 있었고 24일에는 군산에서 김양식장 관리선 전복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원래 이맘때 사고가 좀 많습니까? 예, 일단 그 많은 인명피해가 수반된 이런 해양사고가 발생해서 예. 안타깝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최근에 그런 해양상교 통계를 보면 연평균 약 한 2,50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예. 하루 한 6, 7건 정도가 발생하는 셈인데 이번에 최근에 발생한 그 대성호는 뭐 화재가 원인이었고 창진호는 전복이 또 김양식장 관리선 같은 경우는 좀 무등록선 사고로 이런 사고 유형이 달라 시기적인 어떤 사고 요인의 빈도나 이런 걸 특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 통계에 의하면 가을철인 요즘에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통계를 보니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예, 예. 최근 예. 5년간 발생한 선박사고 가운데 9월에서 11월 사이에 생긴 사고가 3,321건. 이 예. 가을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예. 이제 글쎄요. 이게 뭐 비바람이 친다든지 아니면 뭐 눈보라가 친다든지 이 악천후는 대개 겨울을 상상하는데 왜 가을에 이 사고가 집중이 되나요? 아,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겨울철에 해상이나 기상대가 좋지 않기만 더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가을철에는 이제 성호기이기 때문에 예. 이 초라한 어선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뭐 사고 율은 어찌 보지만 사고의 숫자는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사고의 빈도보다는 이번 같은 경우는 큰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니까 좀 사고의 강도 이런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여하튼 양적으로는 겨울보다 10% 정도 더 예, 높은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어업 활동하는 어선 예, 숫자가 예. 많은 게 아마 그 하나의 이유인가라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씨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겨울보다 아무래도 예. 좋겠지만 워낙에 이제 예. 많이들 나가시니까. 예, 예. 예. 그런 거고. 그렇군요. 네, 예. 창진호의 이제 기관장 이아무개 씨가 큰 바도에 예, 예. 큰 파도에 어선이 기울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너울성 파도에 배가 전복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들을 하는데 너울성 파도라는 건 이제 어떤 건지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대처가 잘 안 됩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너울성 파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약해 그 자장하는 그런 파도와는 달리 예. 좀 저기압이나 멀리서 이렇게 그 파도가 발생해서 에너지가 전파되어 오는 그런 파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잔잔한 파도보다는 파도가 좀 높고 주기가 이제 좀 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안가에는 좀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조업을 하거나 가망성이 좀 약해진 그런 선박들에게는 상당히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업 상황이나 이런 선박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너울성 파도가 오면 좀 이렇게 주의 깊은 선박 운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예. 근데 이제 단순히 뭔 뭐 큰 파도에 어선이 기울었다라고 한 사람께 얘기해서 사고 원인은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사고 원인을 좀 단정화하는 거나 유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네. 결정을 바탕으로 대략 대책이라든가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이 너울성 파도라는 거는 이제 조금 더 큰 파도가 아니라 규모와 수준을 달리하는 아주 큰 파도군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선박의 뭐 축이나 길이나 예. 이런 것에 따라서 너울성 파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어선들에 대한 안전 점검 보통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일단 그 안전 점검의 체계는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선박 검사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뭐 지방자치단체나 해양경찰이 출항 전에 검사 또 불시 안전 점검도 하고 또 수협에서 이런 궤도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어업 현장에서 이게 직접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해양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무엇보다도 예. 권선 승무원들이 그런 자체 안전 점검이나 이런 대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점검 시스템보다 그런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동차 뭐 전기 검사라든지 이런 예. 것처럼 다 시스템은 돼 있는데 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군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이제 고장나면 바로 가면 되지만 태양에 나가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자체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만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해양에서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빨리 구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고가 자꾸 발생을 하는데 신속한 조치가 자꾸 저 잘 취해지고 있나요 지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신속한 구조가 이제 당연히 필요한데 물리적으로 이제 이 바다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육상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뭐 주변에 다른 어선이라든가 뭐 구조 세력이 가까이 있으면 뭐 조난 신호가 수신되면 비교적 신속한 구조가 가능한데 뭐 대항이라든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해양 경찰은 우리나라 관할 해역이 굉장히 넓은데 어디에서나 조난 신고가 접수되면 한 시간 이내 구조를 하는 곳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요? 예, 한 시간이. 그 우리나라 전체 어디서나 가까운 곳은 더 빠르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해난 조난 구조를 높이려면 어떤 사고 상황이나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사고 난 선박에서 구명조끼나 구명정을 입고 일정 기간 안전을 확보를 해주는 것이 선행돼야 그 효과가 있고 물론 이제 국가나 민간의 해상 구조 장비나 이런 인력 증가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안전이나 구명 장비를 활용해서 일정 기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전문가들께서는 어선 두세 척 정도가 선단을 이뤄서 이렇게 다니면 서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을 내시기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죠? 물론 이제 선단을 이뤄다 보면 상호 협조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겠지만 그때 이제 조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방식이나 또 선박에 따라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단 조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 주변 선박들과 연락 체계를 유지를 한다든가 현장에서 이런 상호 협력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실제 수협과 해양경찰청은 이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그런 선박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양수산부의 기상 악화에 대비해서 입출항 기준을 강화하거나 기상 단계별 운항 가능한 선박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기상 단계별로 운항 가능한 선박 기준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제 풍랑 주의보라든가 풍랑 경보 등이 기상 특보가 발생되면 선박의 크기나 그다음에 종류, 이 해역에 따라 출항이 제한되거나 또 안전 조치를 하도록 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선 같은 경우에서는 해상에서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면 또 아니면 뭐 유입하고가 3m 이상이 되면 15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기준이 되는 풍속, 뭐 파고 선박 이런 크기 등을 좀 세분화를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규제 실효성이라든가 어업 활동의 위칙 등도 상관성이 있으니까 좀 검토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리스크 기반 안전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끝으로 뭐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상 사고를 막기 위해서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시급한 대책은 어떤 걸까요? 예, 사실 뭐 그런 대책이 하나 두 개로 되면 뭐 안전확보는 쉽겠습니다만 이런 규제 강화나 어떤 선박 안전정비 보안 등 같은 일부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대부분 해양사고 80% 이상이 인적 의료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해양에서 활동하는 해양인들의 어떤 안전의식이나 이런 우연지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이런 현장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문화를 성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알겠습니다. 이제 뭐 교육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도 걸리겠지만 좀 시간을 가지고 중요한 대책을 이렇게 이뤄나가는 그런 자세나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역 이슈 포커스 이은방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매주 금요일에는 서울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재의 현장. 아, 서울의 이런 곳이. 예. 오늘도 곽자연 리포터. 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예. 아유,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돼서. 아, 너무 예. 좋습니다. 저 좋습니다. 예. 오늘 어디 갑니까? 아, 저는요. 오늘 추운 날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지난주에 개관한 우리 소리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소리 박물관이요? 네. 예. 사실 지금까지 뭐 궁중 음악이나 좀 갖춰진 음악들은 계승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전해서 내려오는 악보들도 많고 뭐 악기를 다루는 무형문화재들도 참 많은데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불렀던 민요 이런 것들은 좀 접하기도 힘들고 체계적으로 전승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뭐 민요 요즘은 학교에서 잘 가르치나 또 모르겠어요. 어, 그렇죠. 예. 그렇죠. 자칫 뭐 생각하면 민요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그래도 아는 사람은 그 기억 네. 속에 그냥 이렇게 좀 어렴풋이 남아있는 그런 민요 그게 네.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그래도 향토 민요들이 좀 불렸는데 예. 60년대 이후로 이제 급속하게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노래가 터전을 잃게 되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좀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민족의 삶이 담긴 민요를 조금 더 기억하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소리 박물관이 생기게 된 거죠. 이거 아주 귀한 곳인데 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가까운데요. 예. 창덕궁 있잖아요. 그렇죠. 창덕궁 바로 건너편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본 것 같은데? 네, 거기 이제 예. 공사를 지금까지 했었는데 예, 예, 예쁘게 예. 한옥 건물이 생겨서 아 여기가 이제 우리 소리 박물관이구나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본 거 맞아요. 아 네. 근데 이걸로 제가 특정해서 기억을 하지 못했네요. 이게 이제 박물관인데 예. 지상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뭐 보고 듣고 즐길 거리가 아주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상에서는 우리나라 팔도 민요를 들으면서 창밖을 보고 있으면 창덕궁과 그 풍경들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느낌 기대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보시죠. 어디가 무시향기가 일랑날랑사가 먹고 가만서는 다 되게 신식으로 만들어져서 놀랬고요. 민요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게 직접 있어가지고 어른도 좋은데 애들이 같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북치는 체험이랑 그리고 스피커로 다 이렇게 귀에 대고 들을 수 있어가지고 좀 신기한 것 같고 강강술래 돌아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책 직접 넘기면서 듣는 체험도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서민들이 부르던 노래들 있잖아요. 뭐 자장가라든지 그런 거 옛날 할머니들이 했던 것들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줬던 것도 기억도 나는 것도 있고 예. 그런 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예. 소리가 정말 다양합니다. 네. 민요를 이렇게 뭐 조금씩 조금씩이지만 막 들으니까 좋아요. 그렇죠. 예. 앞서 들으셨던 민요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예. 달강달강이라는 민요인데 대전 지역에서 이제 아이 손을 잡고 앞뒤로 이제 밀고 당기면서 아이 이제 허리 힘을 길러주면서 이렇게 불렀던 노래고요. 글 읽는 소리는 전남 해남에서 이제 많이 불렸던 그런 노래고 예. 강강술래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강강술래 이런 그렇죠. 민요까지 제가 좀 담아봤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 민요라고 해서 뭔가 좀 고리타분할 것 같고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와보니까 너무 재밌었다. 이런 반응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민요는 늘 우리 삶과 함께였잖아요. 그렇죠.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일을 할 때 노동요로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걸 또 시각적으로 함께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더 친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예. 뭐 노동요라고 또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네. 우린 일을 할 때 노래를 부르면 그렇죠. 일이 더 잘 되고 예. 신이 나고 그렇죠. 힘들지 모르고 근데 이게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민족이 거의 없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뭐 있어봤자 티벳 정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예. 늘 노래와 함께였기 때문에 민요의 양도 참 방대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이걸 한 자리에 모으기도 참 쉽지가 않았는데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있는 민요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녹취를 해서 모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우리 소리 박물관을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 제가 최상일 관장에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소리가 뭐 방송 같은 데를 통해서 나름 조금씩은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많이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볼거리를
연결시켜가지고 소리를 듣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단지 하나의 노래일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접할 수 없는 오래된 그 전통 문화, 전통 사회의 모든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걸 좀 알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관람을 하시면 단지 우리의 소리를 듣는 것뿐 아니라 그 노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볼 수 없는 전통 문화를 아주 광범위하게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 전통 문화가 좀 더 잘 전승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렇죠. 우리 소리를 뭐 실생활에서 접하고 싶었다거나 또 직접 찾아서 들어보고 싶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시면 이제 편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영상과 함께 또 우리 민요를 감상할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 음악 감상실처럼 그렇게도 많이 돼 있으니까 편하게 가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그 딸과 아들을 키워주셨던 그러니까 제 어머니 뭐 이런 분들이 가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 세대들이 보면 이제 저 할머니라고 그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가서 그 저 옛날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좀 시연을 하고 그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실제로 이 민요를 좀 잘 알고 가르쳐 주실 분들이 많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서 또 이렇게 코칭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또래들은 애들 영어 가르친다고 어디서 이제 그 외국 영어 무슨 동요는 가르치고 그러네요. 근데 할머니들은 오히려 이제 아이들을 봐주시면 뭐 이거리 저거리 다 그런 거 이러면서 민요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여기서 아주 제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이 되는데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 사이에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이제 말씀도 해주셨지만 우리 민요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뭐 동아리 활동을 해보고 싶다, 뭐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따로 연락 주시면 우리 민요와 함께 전승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소리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환영이고 알고 싶으신 분들도 환영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화제의 현장 앗 서울의 이런 곳이 지금까지 곽자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퀴즈 정답은요. 예, 술비입니다. 술비. 예, 겨울이면 이제 술 생각이 난다. 뭐 이런 얘기. 커피 쿠폰 당첨되신 분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을 저희가 개별 연락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8426님, 박승철님, 0523님, 뭐 12868님 이런 분들께서 또 많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유 일일이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또 올려놓고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또 이틀 동안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 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는 이규현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예,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맞으시고요.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최승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